저는 가장 좋은 독서 방법은 뭐냐면 독서를 습관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습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이 세계랑 맞서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장소, 전혀 모르는 시간 이런 데를 딱 가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세계에 딱 들어서게 되면 일단 긴장을 하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근데 습관이 그런 것에 맞서는 개인의 갑옷 같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습관이 안정성을 주는 거죠. 시간을 경영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습관으로 일단 시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 스스로가 안정감을 갖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쯤 되면 옆에서 책을 읽지 말라고 해도 책을 보겠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끈질기고도 길고도 실증나지 않는 오락이 책 보는 오락이 된다. 혹시 책을 읽으실 때 어디서 읽으면 가장 잘 읽히고 기분이 좋습니까? 책상에서 읽습니다. 책상에 딱 앉아서 이렇게 정자세로 네. 읽으십니까? 책상에서 책을 읽게 되면 딴 짓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오로지 여기서는 책만 읽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서 맞습니다. 책상에서 읽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상중 씨는 책을 읽는 의식 속으로 자기를 밀어넣는 거죠. 책상에서 본인이 딱 가게 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책을 좋아해서 잘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욕조입니다. 저는 욕조입니다.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욕조인데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욕조 읽는데 흔히 사람들이 이제 반신욕을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몸까지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집어넣고 팔도 한 여기까지 전달돼서 이대로 책을 들죠. 욕조 안에서 책을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궁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태아의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편안해지고 짧게 있으면 한 2시간 길게 있으면 한 7, 8시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날씬하게 들어가서 나올 때는 퉁퉁 불어서 가야지. 건드리면 물이 찡 나와. 근데 이럴 경우에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책 안 젖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빠뜨릴 것 같은데. 젖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나름의 몇 가지 방법이 있죠. 한 수건을 세 개를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욕조가 있는 집에 산 이후로는 계속 했습니다. 이사 갈 때도 원칙 중에 하나가 욕조가 있는 집을 반드시 갑니다. 왜냐하면 책을 봐야 되니까. 욕조에 들어갔는데 책이 너무 잘 읽힌다. 욕조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장 책을 잘 읽는 상황을 연출을 하면 일단 자기 스스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 상황 속에 들어앉아 있는 내가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서 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유성용 씨라는 그 여행가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유성용 씨는 세계 곳곳을 다닌 프로페셔널 여행자예요. 히말라야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방 안에 뭘 챙겼느냐? 첫 번째, 프루스 칵테일. 통조림 있지 않습니까? 프루스 칵테일을 챙겼어요. 두 번째, 팥. 세 번째, 인절미 잘라놓은 작은 거. 감옷이죠? 제가 어딜 갔다고 그랬어요? 히말라야를 갔습니다. 히말라야 만년설에서 준비해둔 그릇을 꺼내고 얼음을 뜬 다음에 팥 넣고 젤리 넣고 프루스 칵테일 넣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히말라야 팥빙수를 드신 거예요. 대박이다. 와. 자기 여행에서의 어떤 빛나는 하나의 로망의 잊을 수 없는 클라이맥스가 되겠죠. 그렇게 자기한테 선물을 하는 겁니다. 세상 바쁘고 시간도 잘 안 나고 모처럼 시간 났다? 그러면 기억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상황을 스스로 한번 연출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좋으면 그걸 계속 반복하셔도 됩니다.